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어김없이 여러분들한테 돈 되는 부동산, 저평가되고 투자하기 좋은, 정말 여러분들한테 꿈같은 수익을 가져다 줄 부동산만 쏙쏙 골라서 알려드리는 실패제로 부동산 투자의 귀재 라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동산 투자할 때요, 그냥 투자하는 게 아니고요, 절대적인 기준 플러스 제가 만들어낸 가격 공식에 의해서 아파트와 단독주택 그리고 각종 주택을 투자 컨설팅과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어디에 그렇게 좋은 매물을 소개해 드리려고 왔냐면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공부 한번 해보시죠. 여기는요, 신분당선 예정지가 생기는 북수원 장안구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너무 위치 괜찮다고요? 진짜 좋습니다. 지도 보고 계신가요? 야, 신분당선 예정지 수성중 사거리역으로부터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 10분 거리 역세권이죠. 주변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주변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면 됩니다. 예, 오늘은 아파트가 아니네요. 맞습니다. 오늘 아파트가 아니고요, 가격 공식에 대입해서 한번 이 단독주택까지도 한번 점령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이 단독주택 가격이요, 너무나 괜찮은 거예요. 여기가 주변 원래 평균값이 한 단독주택 1,100만원, 뭐 1,200, 좀 비싸면 1,300까지, 한 1,100에서 1,300 정도 적정가, 가격 공식에 의해서 기준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근데 여기 저기 한번 보이시나요? 저 단독주택 지금 주변에 이렇게 리모델링 공사 현장 보이시나요? 저 단독주택이요, 평당 무려 1,100만원 정도. 그리고 실제 건축선 후퇴 때문에 도로에 자기 땅을 좀 일부 넘겨주고 자기 실제 전용 대지 면적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그 면적까지, 또 도로에 내어준 면적까지 다 토탈 합치면요, 거의 평당 1,000만원밖에 안 되는 단독주택이고요. 그리고 실제 내 사용 면적에 대한 토지는요, 한 42평 나오니까 약 1,100만원이 조금 넘어가는데, 어찌됐든요, 너무 괜찮아요. 적정 기준가에 1,100에서 1,300이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금액에 좀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렴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저렇게 오래된 빨간 벽돌 단독주택, 약 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 지은 단독주택인데요, 그게 너무 낡다 보니까 저게 또 뭐가 문제입니까? 누수 문제와 내부 상태 초토화된 그게 문제이죠. 생활권이 너무 불편하겠죠, 내부 상태가 안 좋으면요. 그 주차도 안 되고, 그래서 너무 안 좋을 것 같은데, 여기는 그런 거 다 걱정하지 마세요. 싹 다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옥상부터요, 바닥 지하까지 싹 다, 하나부터 열까지 배관 공사까지 정말 완벽하게 하고 있으니까요, 누수 방수 이런 문제 걱정 없고요, 싹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깥에 이렇게 창문 샤시까지 이렇게 또 외부에서 바람이 침투하지 않게끔 또 그렇게 철저하게 그렇게 공사하고, 또 내부에 들어가 보니까, 이거 사진 보이고 계시나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근처 가서. 그래서 이 내부까지도 사진 이렇게 또 첨부해서 보여드릴 텐데, 잘 보시면요, 내부에 단열재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상태가요, 일반 올수리 기준보다 좀 높게 상향평준화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너무 괜찮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올수리 되는 단독주택은요, 여러분들 한번 관심 갖고 보시면 좋습니다. 단독주택 오래된 빨간 벽돌이 만약 살려고 마음 먹었는데 수리할 곳이 너무 많다? 와, 진짜 이거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사자마자 골칫덩어리가 한 몇 년 동안 속썩여야 되거든요. 신경도 많이 쓰고요. 그리고 또 세입자가 또 살고 있는데 가운데 또 여기 고쳤다 저기 고쳤다 한다고 하면은 너무나 진짜 머리털 다 뽑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수리가 다 잘 되어 있는 것은 너무나 괜찮기 때문에 한번 따라 한번 보실래요? 한번 가보시죠. 자, 여러분들 여기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막 이렇게 크게 떠들고 싶지만 조용하게 촬영하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공사판 완전 전기 배선부터 내부 배관 공사 전부 다, 와, 단열재까지 신경 쓰는 이 매도인 정말 돈 많이 들어갔거든요. 대략 어림잡아도 한 1억 5천만 원 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진짜 지하부터 옥상 끝까지 이거 진짜 엄청나게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내부 상태, 반지하는 투룸 원룸, 1층도 투룸 원룸,
그 다음에 그 위에 2층, 저게 2층이 주인 세대가 지금 살고 있는데요. 주인 세대는 방 3개, 화장실 1개 맞나요? 맞습니다. 그리고 내부 상태도 굉장히 커요. 네. 구조도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와, 내부 상태 굉장히 좋고요. 옥상 방수까지 철저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사 차량이 앞에 주차되어 있는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 딱 진입로에 여기 주차 대수 두 대까지 가능합니다. 이제 보이시나요? 주차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독주택 매매가가 얼마냐고요? 아, 궁금하시다고요? 이거 현재 나와 있는 매매가 4억 9천만 원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세 보증금 합산하면 약 2억 5천만 원. 보증금이 얼마라고요? 2억 5천만 원 들어가고 월세는 대략 150만 원에 세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얼마가 된다고요? 보증금, 다시 한번, 보증금 2억 5천만 원, 월세 150만 원. 그러면 이게 보증금 매매가에서 이렇게 빼면 대략 2억 4천만 원. 여기서 가격 협상까지 저는 한 4억 한 6, 7천, 한 4억 7천만 원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정가 4억 7천만 원. 그러면은 얼마 들어가는 거죠? 갭 2억 2천만 원. 그리고 월세 150만 원. 야,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월세 수익형 플러스 시세 차익형까지. 나중에 여기가 단독주택도 아파트값 올라가면요, 단독주택도 진짜 잘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같이 올라갑니다. 아파트가 올라가면 단독주택도 덩달아서 같이 뜀박질을 하기 때문에 월세 평상시에 매월 150만원 받아가시면서 나중에 5년 정도 보유하면 한 2, 3억 정도 시세 차익까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년 보유하면 150만원, 1년에 1800만원, 5년이면 얼마입니까? 9천만원, 약 대략 1억 정도의 플러스 추가 수익까지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한 2억 5천 플러스 월세 수익 1억까지. 더 장기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더 수익률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안전하게 오랫동안 장기 보유가 가능하다는 정말 괜찮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전체 다 올수리 했기 때문에 부분수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거의 겉모습은 낡았지만 완전히 신축화된, 그러면 대략 앞으로 10년 동안은 탄탄하게 크게 걱정 없는 너무나 괜찮은 단독주택 실거주까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나요? 네, 이렇게 단독주택 너무나 괜찮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단독주택 꼭 시세보다 저렴하고 수리 상태가 괜찮은 단독주택 꼭 여러분들 서울 수도권에서 꼭 사서 투자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항상 좋은 매물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실패제로 부동산 투자의 귀재 라온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